정부가 전 세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임 공표 행위를 단합 행위로 규정하면서 선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 FAS는 지난달 25일 다섯 곳의 컨테이너 선사가 경쟁 보호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독점법 위반 대상에 오른 선사는 머스크라인, CMA-CGM, 현대방선, OOCL, 에버그린 다섯 곳입니다. FAS 측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섯 개의 선사들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아시아 러시아 항로에서 운임 인상을 고착화시켜 금지된 단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사 중 한 곳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다른 시장 참가자가 같은 폭으로 운임 인상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운임 인상 단합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선사들은 FAS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머스크라인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합 행위는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라인 측은 카르텔 행위의 증거가 없는데도 FAS는 러시아 경쟁법의 독특한 규정을 들어 선사들이 카르텔 단합 행위를 구성하고 일방적인 운임을 발표해 이를 이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상선 측도 GRI 공지는 선사들을 단합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화수에게 운임을 미리 공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GRI 공지 배경을 파악하지 않고 내린 FAS 조사 결과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KS 뉴스 정지혜입니다.